상품증권 팟빵 애청자 되고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받자.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모처럼 순매수, 뭐 물론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한 겁니다. 삼성전자 1070억 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도 700억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어제 이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바짝 올랐죠.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매수가 있었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NC소프트와 LG화학,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주로 매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순매수가 상당히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1190억 샀고요. 1110억.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4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네요. 또 기관 투자가들은 뭐 큰 수량은 아닙니다만은 NC소프트와 한진칼 이 정도가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은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메디톡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고요. 매수는 시젠이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포함해서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들이 주로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시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지주사들 많이 샀네요. 그렇죠?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시젠, LG이노텍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KB금융이 738억, 신한지주는 500억, 하나금융지주는 410억, 그리고 시젠 299억, 300억 정도 되네요. LG이노텍은 240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차트 한 번씩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이노텍입니다. 좋아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죠? 매물대를 뚫고 고개를 들었어요. 다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래가 좀 더 붙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고개를 바짝 들었으니까 추가 상승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젠. 시젠은 매매된 규모에 비해서 보면은 주가가 움직인 것은 크게 움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를 좀 기다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지주 쪽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금융지주 60일까지 도착.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 60일 조금 전까지 도착. 그리고 KB금융도 60일까지 좀 낮긴 했지만 여전히 접근. 그렇죠. 일단 금융지주들은 60일 이동평균,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역시 ETF들이 제일 위에 있고 삼성전자가 어제 뭐 외국인 기관이 대거 매수하면서 일단 순매수 상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이 그 밑에 있고요. 파미셀 코로나 관련 주죠. SK하이닉스도 지금 그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그럼 쭉 보면 그 다 ETF들이고 KB금융이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볼까요? 코스닥은 시젠이 이제 1위 복귀했습니다. 관심이 여전히 시젠에 있는 거죠. 주가의 탄력은 좀 과거에 비하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S맥이나 유비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도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데아티아이도 있고 제넥신 그리고 이제 스펙코, 아난티
야, 이게 스페코 아난티를 보면 조금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 뭐 스페코가 방산 관련주이기도 하고 경협 관련주이기도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페코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방산 관련주죠. 그리고 아난티는 뭐 대표적인 경협 관련주가 될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래요. 뭐 지금 이제 양쪽이 전부 다 있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R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영향들을 받고 있고 또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KNN과 바이넥스, EDG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뭐 여전히 거래의 중심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렇죠?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 수급 쪽으로 보면 독립 변수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연초 이후에 늘어난 계좌 수가 한 8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이 수급 쪽으로 본다면 종속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외국인이 팔면 그렇죠? 저기 그 개인은 사게 돼 있고 외국인이 사면 개인은 팔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보셔야지 개인들이 움직인 것이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은 좀 확대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도 살펴보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